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리버브 앤 딜레이 페달인 이드리얼 네네. 실전편을 네네네.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그쵸? 어떤 소리 나는지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 마음대로 노브를 돌리면서 가변 포기라든지 이런 딜레이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네네네. 오늘은 이 원플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프리셋이죠? 네, 프리셋이 있어요. 그거를 한번 따라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네.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처음 제공을 하는 거는 요 세팅입니다. 이게 잔향이 꽤 많지만 자연스러운 클린 톤을 들을 수 있는 모드라고 하니까요. 네네. 한번 사운드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켜져 있네요. 들어보겠습니다. 좋네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고 네. 그래서 이 만든 사람들을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네, 하나 봐요. 그러네요. 간단한 네. 세팅만으로 처음 듣는 소리가 나오네요. 네. 그리고 약간 그 부스팅이 되네요, 사운드가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개인을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지금 이 자체에서 약간 지글지글 타면서 뭔가 굉장히 재밌는 소리를 만들어 주네요.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다음 사운드도 기대되는데요. 슬랩해피 50년대 레코딩에 쓰였던 짧은 슬랩백 리버브 사운드를 네.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. 보시면은 뭐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겠지만 나왔습니다. 여러분도 네. 뭐 만약에 못 찾으시면 이걸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네. 것 같아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박자는 뭔가요? 박자는 1번이네요. 네. 얼마나 숏인지 한번 일단 긁어보겠습니다. 아 잠시만요. 살짝만 높일게요. 오 뭔지 알겠네요. 뭐. 그렇죠. 뭐 이거죠? 네. 아 이거네요. 그렇죠. 이런 거 이전에 할로우 바디 험버커 네. 랑 했을 때 이제 그런 사운드 네. 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솔로의 깊이와 더 풍부한 표현력을 부여할 수 있는 아 솔로요? 네 그러면 한번 요거는 드라이브랑, 같이 몰려서 운동을 해볼게요. 잠시만요. 페달은 저희는 지금 계속 TS9으로 잡고 네. 있고요. 아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시연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탭이 없어서 어떻게 좀 불편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냥 제가 치는 거에 맞춰서 알아서 내주는 것 같거든요. 네, 가볼게요. 다 가면요. 드라이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좀 줄여서 다시 해보겠습니다. 많이 번지네요. 그렇죠. 제가 판단할 때는 드라이브 양이 많지 않고 네네.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락 발라드라든지 발라드 타입의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네네네. 네,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나. 이런 거죠. 다음은 데이 앳 더 비치라는 사운드네요. 가볍고 경쾌한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하네요. 앰비언트 사운드 네,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를 이렇게 꺾고 얼마나 가벼울지. 네, 얘는 2번이네요. 네. 지금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라고 느꼈냐면 이 딜레이도 딜레이고 리버브도 리버브지만 이 톤을 변화를 시켰을 때 톤 변화가 굉장히 네, 커요. 재밌네요. 네, 음색이 좀 이렇게 밝은 느낌에서 다크한 느낌으로도 변하고 네.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
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다음은 비욘드 더 엣지, 비욘드 더 엣지라는 네, 세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얼마나 엣지가 있을지. 네, 얘는 톤이 많이 꺾이는 거 보니까 네. 다음에 2번. 네.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. 깊이감이 있고 멋진 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 깊이감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. 네. 느껴지잖아요. 좋습니다. 그다음에 클래시컬 코드, 몽환적인 아르페지오 효과나 가금에 부유하는 듯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모드를 한번. 그럼 필히 아르페지오를 쳐야겠군요. 역시나 톤이 좀 높고요. 그 옛날 진짜 빈티지 사운드가 그대로 전달이 되네요. 그쵸. 그다음에 네 번째. 네. 여기 저희가 여기서 제공하는 원플러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을 기반으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8가지 모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네.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평소 때 좋아하시는 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. 그냥 아주 이 세팅을 기본으로 해서도 그쵸.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보시고 뭐 예를 들어 딜레이 타임을 깎는다든지 네네. 딜레이 양을 줄인다든지 네네.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양질의 사운드를 굉장히 쉽게 네네. 얻을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. 네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네, 이펙터 타임즈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